날씨에 하게 감동시킬 것 같은 고백이 있을 것 같아. 언제부턴가 기다려줘. 여러분, 트위치 1440 이거 안 하고 1100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1080으로 어떻게 바꿔? 지금 찾아보는데 없네요. 왜 안 될까요? 뼈치킨을 알고 있니? 순살치킨보다 좋아. 돌하. 이거 어떻게 바꿔요? 1080으로? 1080을 알고 있니? 1440보다 좋아. 애타게 내 걸려줄게. 언페어플레이님 8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알림이 안 울리네? 후원 알림이? 왜 그러지? 뼈치킨을 사주겠지. 내 돈 내 살 거야. 언페어플레이님 감사합니다. 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였구나. 뼈치킨을 알고 있니? 순살치킨보다 좋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해줄 수. 이렇게. 호스팅은 이렇게 저렇게 아 뭘 통해서 들리는 거지? 여러분들은 소리 안 커, 안 작아요? 왜 이렇게 작게 들리지? 작죠?
호스팅을 알고 있니? 이건 너무 커요? 그럼 이건 어때요? 이것도 너무 커요? 아, 세팅이 지금 제대로 안 됐어. 다. 그럼 이건 어때요? 이 정도. 이래도 커? 이거는요. 더 줄여? 더? 10으로 맞춰? 12 어때? 널 기대하게 해 너무나 감동시키 이 정도 귓귓 귓귓귓 전장 한 2시간 하다 가겠습니다. 체크 느낌이에요. 좀 가다가 목소리 크고 뭐 작고 뭐 이런 거 좀 조율하는 느낌. 지금보다 더 줄여? 마이크가 작아요. 마이크가 작고 이 마이크에 맞춰서 구독 소리가 어떠냐 이거죠. 그러면 구독 소리를 더 줄여야겠네요. 마이크는 더 느릴 수가 없어. 그럼 더 줄여야돼? 8 이렇게 말하고 있는 와중에 구독이 이러면 말하고 있을 때 이렇게 튀김 개소리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딱 좋아? 촬영? 음향 세팅했는데요. 라고양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촬영 안 했는데 네, 촬영한다고 써놨나요? 일정에? 서커스가 따로 없군요. 외부 일정이라고 쓰지 않았나?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으시지요. 외부 일정이 이 음향 세팅이었어요. 12시부터 5시까지였어요. 이거 노브랜드 뚜띠아칩 치즈 맛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니즈우수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부 일정이에요. 맞아요. 제가 어저께 밤에 한 두 판 또 돌렸습니다. 8천 찍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저. 개 못하는 아저씨라니.
어? 이 좆밥들아. 8000도루예요, 나. 종수 몇 점이야? 만점 돼? 안 되지, 종수. 종수 딱 기다려. 나 감 잡고 있어. 내가 너무 오래 쉬었지, 전장. 그치? 이거 프링글스 아니야. 소띠아칩. 노브랜드. 치즈 맛. 맛있어. 나는 누구? 8000점 랭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랭커의 뜻을 모르는 듯. 게임 소리랑 제 목소리랑 어떤 밸런스를 좀 맞춰주세요. 재화비는 아시죠? 제가 4만원 항상 누차 말했잖아요. 3만 5천, 5천원일 때도 말했어. 사라고. 3만 3천원일 때도 말했어. 사라고. 3만 1천원일 때도 말했어. 3만원일 때도 말했어. 야수 멀록이 없어. 그럼 얘가 별로야. 뼈치킨을 알고 있니? 제가 가장 아끼는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왜 OBS에서는 적당하게 나온다고 돼있지? 네 분노가 곧 나의 힘이다. 광고가 커서 그래, 그지? 증폭 오케이, 6까지 올려드릴게. 6까지 응원하고 있을게요. 다른 분들한텐 비밀이구요. 신드라고사도 버프됐어요. 멀록기계 아보카도 햄버거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정령 정령 상대로 중매를 걸면 이거 팔기 싫은데? 팔 수밖에 없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어차피 토큰 정령이잖아. 토큰 정령인데 얘잖아. 지잖아. 돌아오셨군요. 이거 사고 아 이거 사고 얼리고 다음에 이거 사고 이거 할까? 아니면 이거 지금 깨지게 이거 사고. 이 정도만 돼도 그거잖아. 이게 아껴놓으면 좋은 게 뭐냐? 살 거 사고 돌려서 이 코를 꽉 채워서 올릴 수가 있어. 아씨 그거 좀 남겨놓을 걸 그랬나? 아니 그거 가져갈 걸 그랬나? 빌어먹을? 참보 일부러 한 번 더 묵혔는데. 이거랑 이거 사고 마련이니까요.
지금 굴려놓을까 아니면은 업하고 굴려놓고 얼릴까? 업하고 굴려놓고 얼리는 게 낫겠지? 삼성에서 업하고 굴리는 게 낫지. 그리고 이거 하나 사고. 왜냐면 이게 진짜 좋아. 4이면은 붙여줘가지고 좋아. 업하고 삼성에서 굴려. 예전엔 잔악 모두에게도 장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지만 첫 턴에 명이 두 개 나오면 2 턴에 업 안 하고 사는 게 좋대. 아 그래? 이게 제일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문제가 얼리는 애라서. 찾아다니기가 힘든데? 그럼 얘 강점을 못 살리는데?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와우. 뭐 팔까? 얘보다 얘 파는 게 낫겠지? 얘 팔고 세 개 사자. 이거 살까? 이렇게? 이거는 쓸 게 없잖아. 요거 요거 요거. 이거 여기 정령 있으니까 얘네가 여기 붙여주기도 하고. 이거 팔자. 총수 지금 있어요? 총수 없는데? 내일 뭐예요? 지금이 신드라우스가 가장 셀 때죠. 이거의 효과 8이죠. 이거의 효과 6 8 8 8 2. 이거 버려야죠. 버리고 뭐 이것도 86인데 86보다 좋은 거 삼성이 없거든? 얼려. 그리고 리롤 하나 차이라서. 진짜 쎄, 필드. 그리고 업하고. 근데 결국 섞어주겠지?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근데 질 수도 있어. 이거 봐. 이세라라. 아싸 좋구나. 아싸 좋구나. 아싸 좋구나. 아싸 좋구나. 용이 못 잡고 있어 나를. 아싸 좋구나. 얘 되게 아픈데. 따봉 한번 주고. 소질이 있으시군요. 올리고. 이게 사성에 뱀장어가 바로 나오면 좋거든? 뱀장어가 나오면 무조건 좋아. 근데 이거 사봤자 업그레이드 아닙니까? 그죠? 생각해보니까 업그레이드야. 이 정도 차이인데 얼릴 걸 찾자. 아, 페어? 이거? 주꾸미 페어? 별론데? 사노키만? 사노키만 하면 뭐가 안 좋냐? 돌려야 돼. 그래서 얼릴 걸 찾아야 돼.
뱀장어 있다. 계속 가시죠. 뱀장어 청지기. 아 이건 지네. 왜 지지? 왜 질까? 주스르고 다시 해보시죠. 이거 쓸 일 있어요? 필요 없어. 미쳤다. 뭘 빼냐? 이거. 지금 세 개 들어가야 되거든. 어차피 이 뱀장어 때문에 이렇게 빼. 또 다른 동통의 맛을 가르쳐 주어야겠군. 바꿔주기? 돈은 바꿔주기로 할까? 파지직 찾기에는 안 나오면 좀 그렇거든.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라고. 적으면은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이거 뱀장어 두 마리잖아. 정력만 찾으면 돼. 야, 놈이 찾았는데 내가 저 이걸 딱 잡았습니다. 여기다 갖다 놓고. 아! 이거 사였어 봐! 사였으면 잡았잖아. 오뎅 맞았네? 돈 아낀다고? 스프링보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얘 빼자. 아 잠깐만 얘밖에 안 되잖아. 괜찮은 거 찾고 할 걸. 그러니까 이거 빼고 사고 사고 합치고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육성 올라갔잖아. 그죠? 계속 가시죠.
돈 아껴서 죽었네? 돈 안 아꼈으면은 살았네? 그래도 8,000. 그래도 8,000이죠. 한 번 8,000은 영원한 8,000. 8,000 플러스 떼는 8,000에서 플러스 떼는 거 어떠냐고요? 지랄. 먹공님 6개월 그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몇 점부터 떨어져요? 보통 한번 올라가면 안 떨어지잖아. 어? 이유미님 안녕하세요. 구독자 2명에서 갑자기 조회수 폭발 진심 놀람. 5년 만에 침착맨님 덕분에 저 컨셉이 빛을 발하네요. 고마워요 유미님. 내가 밀하우스를 진짜 못해. 졸라만 컨셉인지는 몰랐는데 나? 나 밀하우스를 너무 못해. 켈타스로 가자. 그리고 기계 있고 정령 있고 용이 없네? 없어도 돼. 제가 가장 아끼는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아, 그 졸라맨 목소리로 바꿨다고요? 개사하고? 이거 있으면 그냥 가는 게 맞다고요? 네 분노가 곧 나의 힘이다. 아, 그러면 광고 CM송 제작하시는 분이에요? 유미님?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른 분들한테 비밀이고요. 뭐야 이건? 아, 바이 하츠 다녀요? 근데 졸라면 컨셉을 잡은 건 기획자? 광고 기획자? 아직도 바이어치 다녀요? 좋아요? 회사? 그럼 얼려? 이거? 얼리는 거야?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얼려도 된다고? 이대로 계속 가시죠. 아, 기획자시구나. 근데 그 원곡은 다른 거던데. 그 원곡은 어떻게 하셨어요? 안 유명한 곡이던데.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이거 공격력이 이거 세이브.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라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아, 인디 무슨 아 원래 듣다가 좋아서 하신 거예요? 아.
혹시 그것도 만드셨어요? 댕댕이 그 바이아츠 나이클립송 춤추는 거? 파닥파닥 거리는 거? 그거 저예요? 이것들은 제가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강아지 탈.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파닥파닥 거리는 거. 영광이네요. 나이클립 강아지 탈 본인이 직접 보시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클립은 역시 나이클립이지. 나이클립을 알고 있니? 국가 불러보가고 와. 갔다가 돌아오셨군요. 영통구 대독장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 있어. 회사에서 사주겠지. 안 사준다 그러면 내 돈 내 살 거야.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나이클립이요? 안 쓰죠. 저 몇 써요. 나 뭐 직장인도 아닌데 내가 쓸 일이 뭐 있어. 라디오 운전하다 라디오 들을 때 노래가 박혀가지고. 아 너무 잘 만드셔서. 근데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데이세체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왜 자꾸 그 회사에 집착을 해요? 왜 자꾸 회사한테 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싶었어. 안 그래도 나이클립송 2탄 랩 버전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집착을 하셔. 아! 개 퍼졌다. 어떡하지? 몰라. 딴 사람이 맞겠지. 랩을 해도 집중만 안 하면 더 강해질 수 있습죠. 안 사준다 그러면 내 돈 내 살 거야. 이거 어차피 두 개 살 거면 팔고 샀다 팔고 딱딱. 아니 이대로 계속 가시죠. 왜냐면 세 번째 제 3타 터지면서 뚫리거든요. 되지. 여기다 갖다 박아버리고. 회사에서 비품을 제공해 주시는데 비용 때문에 싼 거 위주로만 사주셔서 안 사줄까봐 집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일반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직장인의 눈으로 보세요. 이건데
이것도 나쁘지 않거든? 채워 넣는 것도? 얘를 빼서 얘가 뺏어 먹을 수도 있다는 건데 얘도 리필 하나 해주기 때문에 근데 딱 들어가면 이쁘긴 해. 성공 채우기 얘 지금 업한 거 아니야? 지금 약하긴 할 것 같아 그치? 업하자. 별로 안 쓸 것 같고 세드레도 별로 안 맞을 것 같아. 날클립 보내드리고 싶네요. 근데 날클립을 뭔지 몰라요. 스테플러랑 날클립이 뭐야? 이렇게 발사하면 이렇게 그 딱 끼우는 거야 이렇게? 이대로. 스테플러 말고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클립을 끼우는 거야? 아 그거야? 날클립을 알고 있니? 아 안 되지. 오히려 비어있어서 이거 풀러나가죠? 꼈다가 뺐다가 다시 낄 수 있어. 너무 예쁜 날클립을 회사에서 사주겠지. 안 사준다 그러면 그때야 내 돈으로 살 거야. 아 나 이거 이상하게 사고 싶어. 이거 왜 이렇게 사고 싶지? 날클립이요? 안.. 아니에요. 저 근데 진짜 안 써요. 클립 자체를.. 이.. 사무 이걸 안 써가지고 제가 좀 그럴 것 같아. 부릉이를 알고 있니?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이거 사고 이것까지 살 걸 그랬나? 와우 더 좋아. 안타까운 거 뭔지 알아요? 용적이 없어. 용적이 일단 게임 집중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또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유미님. 직원인지 몰랐어요. 그 가시기 전에 그것만 알려주세요. 최은숙님은 누구예요? 최은숙님 바이아츠 엄청 올리는데 최은숙님도 직원이에요? 너무 궁금해. 최원숙님하고 유민님이 두 분 올리셨거든? 아 김은숙님 바이아츠 제가 다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커! 회사 커더라고.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아 근데 이거 궁극적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지? 모듈 찾아서 이런 거 똑같은 거 찾고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이거 사놓기? 아 삼골맨 사서 영능 써야 되는데 삼골맨 왜 말 안 했어? 근데 증치기를 바르려면 하나 팔아야 되는데? 이거 팔아?
아 직원이에요? 김문승님 직원. 아 고맙습니다. 뭐 감사해요. 감사해. 다음 턴에 안 나오면 그때 하자. 아 이거 아까 삼골면 샀다 팔았으면.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6시가 되니까 가셔야 되죠. 와 못 먹었어. 나도 아싸 못 먹었고. 아싸 뒤지는 거 아니야? 뒤졌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죽을 걸. 먹으라고 죽을 걸. 소질이 있으시군요. 아!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뭐 팔까? 이거 파는 게 낫겠지? 이거 팔자. 이거 팔아. 근본도 없는 거. 그리고 이것도 팔자. 이거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손절? 부릉이를 팔까? 근데 얘 씌우면 이쁘거든? 얘 씌우면 이뻐. 일단 이거 사. 그리고 이거 팔아. 육성 바로 가자. 지금 사라고? 왜 육성 가는 게 낫지? 기계인데. 충합체나 캉고르 가가지고 가는 게 낫지. 한번 보자고요. 뭘 또 개못해. 어떻게 할 건데? 야 두부야 놀자. 너 어떻게 할 건데? 어? 너 어떻게 할 거야 두부야? 너 잘 걸렸어. 어떻게 할 건데 개못한다며. 너 같으면 어떻게? 오발바? 오발보면 왜 오발바? 뭐 할 건데? 오발바서 뭐 할 건데? 뭐 찾을 건데? 설명해봐. 누구야 놀자야 빨리 말 설명해봐 친구야. 오발로 뭐 찾을 거야? 10분 배냐? 계속 압박하시죠. 다음엔 10분도 없어. 이야, 다들 긴장하겠는데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어메인프, 어메인프 이거 좋아요. 어메인프 좋고. 황금 이거 도발 하나 있으면 좋아. 팔고 사부는 충전재가 들어있어요. 사부에. 근데 충전재가 두 개가 발려있어. 말간이
통합체도 나쁘지 않죠. 말가니스. 아 좋아. 아이씨 여기까지 까야겠네. 얘 쳐라. 얘 치고 야 치고 야 치고. 흉도 기계 리필.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나 할 게 없어. 모듈 찾기? 황금 하수인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이거 합치고 또 찾자. 합치고 또 찾자 어때? 흉 괜찮지 않나? 흉 불안 있나?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근데 이거를 먼저 하면은 예의를 해야 돼. 아 뭐야 이거. 아싸 아싸 말간스 아싸 좋구나. 어? 얘만 어떻게 한다면? 이겼네? 한다면이 아니고 여기 내장제 죽었네? 9.6%인데?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찌꺼기 찌꺼기 살 필요 없잖아. 넘겨.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충전재가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아 이거 하나 이거 충전재 없지. 충전재가 없어. 아 하나 살걸 충전재. 이건 좋아.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때리고 터지면 어 이긴 거겠지? 4강 아니겠지? 4강이라서 그런 거 아니겠지? 이거 쳐주겠지? 어? 뭐야 이긴 거 아니야? 이겼잖아. 근데 이거 왜 뜬 거야?
서울테크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시체한테 죽은 거야? 그 시체 내가 6%로 겨우 이긴 거였잖아, 그치? 6%로 겨우 이긴 거? 걔 그 시체한테 죽었네. 그래서 1등이 뜬 거야? 그래서 그 스포가? 나는 4등, 4강 스포인 줄 알았는데 1등 스포? 그냥 싸움 잘해서? 스포 없어져야 돼. 나 점수 옛날에 잠깐 9000점 잠깐 갔을걸? 그죠? 만점은 못 갔어. 근데 그 이후로 내가 7상계 있었을 거야. 그죠? 계속 7상계 있었어. 그래서 옛날에 비하면 더 올라갔어, 이게. 아, 나 9층이었다고? 아니야. 나 9층이었다고? 맞아. 이 감각. 이 서늘하고 묵직한 감각. 돌아왔다. 이제 예전 운빨로 했던 침착맨으로 돌아갈 때다. 앨리스 야수 멀로 디몬 드라곤? 앨리스는 토큰으로 시작하면은 5턴에 업을 할 수 있어. 이번엔 토큰?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만약에 딴 걸 사. 날 클립을 알고 있니? 날 클립 원곡 들려드릴까요? 건투를 빌게요. 근데 원곡은 틀어도 되겠지? 이거? 저작권 있지만 홍보의 개념이 더 강하지 않나? 내 맘대로 판단하는 것도 웃기죠. 모틀 영상 어딨냐고요? 맞아. 여러분들이 가서 들으세요. 이거 하나 더 나올까봐. 하나 더 나오면 살려고요. 이거는 골드 소모가 별로 안 나와서 제목? Vertex. Vertex에 뭐였더라? 왜 불러였나? 엄청 템포가 느려, 그거는. 왜 불러? 뭐였죠? 힘든 싸움이었나요? 잘 주스르고 다시 해보시죠. 이거 느조스 효과 있을까? 당장은 이게 더 센데.
다음에 정령 괜찮게 나오면은 그냥 사고요. 아니면은 업하면서 살게요. 잘하셨어요. 아, 두부 왔어? 두부야, 우리 친했잖아. 우리 좋았잖아, 두부야. 어? 우리 사이에 미안할 게 뭐 있어? 폭탄 살 걸. 유명인. 진짜 별로 못 쓰는데. 꼭 이렇게 해서 업하잖아. 앨리스 특 삼성 상점 안 나와. 다음에 그래서 해골 아파.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비슷하면 이성기계 사는 게 웬만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녹아내린 바위 살까 그거 살까 했었거든. 그리고 얘도 그거였었고. 근데 여기에 홀렸던 것 같아. 얘가 있으니까 이 녹아내린 바위가 되겠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폭탄 두 개 페어 갖고 시작할 수 있잖아.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 삼성 상점이지만 이성 이거 나쁘지 않아? 이런데니까? 요즘에 이래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폭탄이나 살걸. 봐봐, 아까 사부 샀다고 했지? 안 나왔죠? 기계? 그죠? 그럼 이런 것도 팔면서 또 한 번 또 돌려? 이게 이상하다니까? 이상해. 웬만하면 아무 기계나 사야지 했는데 기계가 안 나올 때가 있어.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힘들어도 힘들어서 아무 말도 말 못하는 그대여 그대여. 아! 웃고 있나요? 내 돈 내 살 거야. 돌아오셨군요. 방금 좀 어떤가요? 너무 좋은데. 얘는 이걸로 버틸 수가 있잖아. 범인은 불응할. 기계알인데 뭔가 놀 줄 아는 놈은 불응이야. 이거 진짜 뭔가 놀 줄 아는 애는 불응이야. 왜냐, 기계라서 찌꺼기 개 나오거든. 알죠? 느낌 알죠? 그리고 터지고 제트블랙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사선발로 놀 줄 아는 놈은 부릉입니다. 야, 찌꺼기 많다. 아! 사도 있었어. 아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아이 놈이 나와도 안 사야겠다. 놈이 나와도 안 사야지. 유명인과 불안의 환상적인 조화 아니면은 멀록 준비 어때? 멀록 준비 하나 사보자. 하나만 하나만 어차피 이거 되니까 하나만. 이대로 계속 가시죠. 멀럭 순서 좀 지키라고? 나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뭐야? 4일짜리 살까 말까요? 미쳤다. 기계 아래선 볼 수 없지. 야, 이 느낌. 기계 아래선 보기 힘들지. 또 이겼어요. 17.5%. 근데 기계 아래였어도 이겼죠. 마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잠깐만 이거 사고 이거 다 돌 수 있거든? 정령이 너무 이쁜데? 나 정령 한 번만 보자. 이쁜데? 불안으로 이제 업합니다. 얘 째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어차피 멀록덱으로 가더라도 이게 왜 나쁘지가 않냐면요, 지금 당장 일단 강하고 이 녹아내린 바위가 커요. 소질이 있으시군요.
맞는 골드를 드리죠. 멀록으로 갈게. 멀록으로 갈게. 계속 선두에서 멀록으로 갈게. 한번 보자고요. 뭐야? 나랑 비슷하네. 멀록으로 갈게. 아, 마음 먹었어. 멀록. 이게 계속 가면은 멀록이 더 좋아. 지금은 좀 약해지는데 불안으로 갈 거면은 멀룩이 제일 세. 아, 왜 이래. 재미 하나도 없어. 아, 왜 이래. 에이, 그동안 잘 이겼으니까.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다 뒤졌나? 뭘로? 이거 사? 근데 사서 뭐해? 걔도 없잖아. 공룡도 없잖아.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나이클립을 이거 쳐라. 이렇게 운영하는 거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운영하려면? 뭘로 가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할까요? 뭘로 가면? THYFA303님 어떻게 할까요? 뭘로 하면? 그냥 뭘로 찾지 마요? 아니면 이렇게 이런 것만 이렇게? 근데 이렇게 했잖아. 이거 저기 팔아야 되잖아. 그렇지? 도발 달, 살린 상태에서 무기를 돌리고 했어도 됐지. 그러니까 여기 그 2-3짜리 그거 정령 냅두고 다른 거를 지우라고요? 이런 거?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없네? 그럼 뭐 팔지? 이거 팔까? 이거 팔까? 이게 페어니까 팔고 올리고 돌리고 이렇게? 맞아요? 도발 살린 상태에 무가울 올리고 하면 돼? 나머지는 똑같아요? 멀록 가는 게 맞아요? 무가울 파는 게 맞는데 합쳐서 모함. 아니 당장 이게 더 좋잖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당장 이거 다 이거 얘 스탯 봐봐. 이거 터트렸을 때 스탯을 아까 그리고 걔는 망꾸는 팔면 또 나오잖아. 확률이 올라가잖아. 난 거기서 애매했던 게 아까 여기 정령 도발 있잖아요. 스탯이 셌잖아. 한 20몇 체력 됐잖아. 근데 이 망꾼이 한 117몇까지 가가지고 그냥 했었어. 이걸 이게 좀 더 붙이면 나오는 거대로 붙이면은 얘가 더 크겠다 싶어서
근데 안 나왔어 그 턴에 얘가 이런 게. 근데 이거는 그냥 찾는 거야 그냥 이건. 헤어 찾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고인을 확보했군요. 어? 이? 정령 기계 멀록 정령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근데 이거 하면 섞을 걸 그랬나? 적금 하나 살 수 있었지. 괜찮아. 1뎀. 자, 여기서 생각해 봐. 없어. 페어? 망꾼으로 버프밖에 없어, 이거. 그치? 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오, 이거 하나 사자.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우리 자유.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차 한잔 하겠어? 또 다른 고통의 맛을 가르쳐 주어라.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0.1% 무승부 있어요? 포기하지 마. 독성이 얘한테 죽어서 이미 끝난 것 같지만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정령 준내 나오는 거 보니까 정령 덱 갔어야 됐나 봐. THYFA303님 멀록 간 게 맞았을까요? 제가? 알랐다 알랐다님 4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뭘 무효야? 무효는 이 결과로 내반대? 아니 물어본 거야. 멀록 또 느낌 있었잖아 솔직히. 그치? 근데 너무 팽팽했어 그 양파가. 다 할만했어. 기계 용조 강마 나 뭐야?
뭐가 없어? 야수 없지. 야수 없고 멀록. 야수 멀록이 없네. 그지? 야수 멀록이 없다는 건 뭔지 알아요? 잡탕 대각이 좋다는 거야. 그 대신 얘가 토큰이 없어. 정령, 정령 정도밖에 없어. 근데 다 뽑으면 돼.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물 한 잔 마실래? 그리고 잡탕대, 천보 삼형제 있죠. 용족 멀, 아, 용족 정령 기계 삼파 그 덱으로 갑니다. 야멀 벤이면 정령. 아, 정령은 언제든 좋아. 멀록이 살아있어도 좋아. 심지어 정령은. 다만 건투를 빌게요. 하기가 힘들어 좀. 모든 요소가 붙어야 돼. 뱀장어가 난 없으면 좀 힘들더라고. 노미 찾는 거 뱀장어 아니면 좀 힘든 거 같아. 라그가 올라가 버려가지고.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강하게 갈까? 이거는 비기거든? 강하게 가는 거 나쁘지 않은데? 이거 3뎀 준.. 이 4뎀 주는 쾌감도 있잖아. 하루까님 4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수리에 머리카락이 왜 없냐고요?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씨바 너 알면서 물어보는 거지. 자, 이거 이건데? 이거? 스바? 아니지, 이거지. 이대로 계속 가시죠. 뒤로 보내야 되는데. 기계 두 개가 더 세다고요? 왜요? 그러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네? 돈가스 망치살인마님 감사합니다. 당장은 약해. 소질이 있으시군요. 미라 이게 나왔네? 당장도 안 약하지? 바로 버프 주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줄 거 아니야. 맞네? 우리 팀 한조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당장도 아니야. 당장도 얘가 버프 주니까 바로 똑같아지지. 무조건 이거였네? 아 지금.. 아 나 못 사겠어. 지금이라도 사는 건 좀 그래. 너무 손해야. 너무 열받아. 야 자존심 있지. 이거 좋아. 못 참아서 좋았어. 그치? 방금. 아. 아 이거 어차피 이거 쳤어도 이거니까. 힘든 싸움이었나요? 잘 주스르고 다시 해보시죠.
그래 이게 체력이 많아서 여기다 붙이면 5호라서 좋긴 해. 정령으로 갈 것도 아니잖아 나. 하지만 파지직거리는 정령 나오면? 풀어 이대로 계속 가시죠. 오 잘 붙었다. 신디유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령 안 가! 정령 개꾸잔데 왜 가냐고 정령이. 개썩은데 왜 가! 정령 개썩 개 잡대 가냐고요? 봐 가만히 있어 봐. 교통정리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봐. 하나 먹을까? 이거? 아니면 여기 기계 이거 있어. 어 이거 좋다. 어? 아 두 개밖에 안 줘? 아 왜 두 개밖에 안 줘?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잠깐만 이거 맞아? 이건 좋아. 다음에 다시 둘러보실 수 있게. 아 이건 좋아.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와 좋겠다. 근데 뱀장어 뽑았는데 이번에? 쳤어. 개 같은 거. 저기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그걸 골랐을 거예요. 스바. 맞고 싶어서 업도 안 했는데. 스바! 좋은 전략이군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홍련의 난이도는 아닌 것 같은데 진짜로. 이거 진짜 세긴 센데 이프. 지금 와서 이걸 붙인다? 갸르를? 인프 가고 짬통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불안 찾고? 분명 이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쳐줄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이거 안 해.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당장은 이겼어. 페어는 이거야. 이대로 계속 가시죠. 당장 센 거야. 예, 정녀 한 번도 쏘는 걸 못 봤어. 빨간 스 근데 아까 나 계속 잘 싸워서 1등 한 거 같잖아. 힘들어서 근데 나 밤에 어저께 진짜 이거 많았어. 3%인데 계속 지루확률 3%인데 계속 져.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게 덱트래커가 안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엔. 오늘 왜 이렇게 예비나냐고요? 네가 여기 앉아봐. 개피분발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관제탑 앉아봐. 야수 악마
테스 형? 테스 형. 제가 가장 아끼는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어? 테스 형. 물 한 잔 마실래?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른 분들한텐 비밀이고요. 칼라 형은 좀 나중에 만나야죠. 지금 만나지 마. 오케이. 돌아오셨군요. 도둑 형. 밖은 좀 어떤가요? 도둑이 형. 정령. 정령이 형 해서 할까?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삼성 하나 찾을 수 있잖아. 이대로 계속 가시죠. 무슨 거? 사고 맞아. 팔고 다음에 하자. 사고 싶은 거 없는데 여기서? 아 산발 해도 이거 팔고 나서 돈 생겨서 살 게 없잖아. 훔치면 황카 두 개라고요? 왜요? 왜 황카가 두 개야? 훔쳤어. 아니야 가져와. 아 그러네? 해볼까? 물 한 잔 마실래? 나 이거 해보고 싶어. 그거 내가 가져가지.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아, 못 올렸다. 오히려 좋아.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업하고 이거 할까? 다음 턴에 랩해? 업해? 그래? 그럼 이거 하고 이것들은
제가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나를 따라라. 지금 업 안 해도 얘는 훔치잖아. 어차피 다른 애가 업 해준 걸 살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업 좀 늦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대로 계속 가시죠. 얼리는 거 별로일 것 같다고? 근데 이성 상자면 어차피 47짜리인데? 이성 상처면 47짜리가 있어? 무조건 얼리지. 아, 남들이 해적을 안 해서. 뭘로? 뭘로 깔리긴 했어. 하긴 테스트는 따라가야 돼, 그치? 그럼 영능 이거 그냥 그거잖아. 테스는 그거 안 쓰면은 얘 나오긴 했네. 사실상 그냥 패치워크잖아. 40 체력. 뭐 여기서 얘가 안 팔았을 거야 아마. 이거 안 팔았을 거야. 이대로 계속 가시죠. 안 팔았어. 이것도 있어. 버프. 테스가 옛날에는 자기 상점만큼만 나왔는데 이젠 다 나와 가끔 이렇게. 그러니까 안 나올 확률이 없어졌어. 소질이 있으시군요. 업하고 섞고 두 개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럼 이거 팔고 산 다음에 얼려놓기 어때? 팔고 사고 이거 팔아서 얼려놓고 하나 자리 비워놓고.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이렇게 할 필요 있나? 근데 어차피 해적이 3개라서 얘도 좋아지고. 이거 하나 사가지고 얼렸는데 들창코 나오면 이거 이득이고. 아싸 좋구나. 저 아무도 안 가지. 가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보물을 내놔.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더 커다란 배가 필요하겠어요. 생일의 여신은 내 편이라고. 야, 아껴놓을게요. 저장 연습할 시간이군. 이제 그냥 다음에 바로 업. 테스트를 거의 안 해가지고
몰랐어. 생각해보니까 이거 남들 하는 거 따라가야 되는. 멀록 두 개 있어서 멀록 처음에 멀록으로 갈 걸. 그때라도. 그럼 멀록 두 개에서 미친 듯이 뽑는데. 대접했는데, 아 글쎄, 손을 대시자마자 음료가 얼어붙더라니까요. 얘랑 얘.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근데 얘는 해적은 멀록한테 또 안 돼. 아싸. 해적은 불안이 아 얘 얘 있지. 근데 해적은 불안이 창고가 있어야 돼. 근데 창 불안 챙겨 놓으면 좋지. 잘하셨어요. 계속 이거 하고 돌리고. 불안 하나 사놓고. 요호 이거 하나 내줘. 다음에 이거 이거 해서 엘리자 찾으면 지랄 나거든. 요거 하나 페어 하나 있고 기계면은 실적. 아니야 슬쩍 할 필요가 없어. 아 슬쩍 태공? 태공 뚫을 수 있을까? 얘네 둘이? 얘가 먼저 태워서 얘 죽어버리면 이렇게 이게 나. 태공은 세 번째.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봐봐 이거 못 뚫었을 거 아니야. 아 뚫었나? 얘가 어차피 태공을 붙잖아. 아 냠냠. 미친 태공. 돌아오셨군요. 이게 2원 2 버프 4? 태공 그거 내가 가져가지. 이거 버리자. 얘를 버려? 아 불안 버리면 안 돼. 불안은 아껴놔. 이거 버리자. 더 커다란 배가 필요하겠어요. 멀록? 멀록은 이걸 한방 쑤시고 뚜까뚜까 태공. 태공 두번째 넣을걸. 아싸 태공. 아 태공 한 번 더.
해공 지랄나무는 진짜 한 6개 먹을 때 있는데 해공 진짜 잘 뜰 때 미친 듯이 뭐 할 때가 있어. 알죠? 아니 이거 막 찌꺼기 111 막 기계 111 남았는데 막 태공 혼자서 막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 아까 나 누구 만났지? 플라귤? 이거 버릴게요. 아 이거 버릴까? 아 어차피 두 개 버려야 돼. 태공 뭐 나중에 되겠지?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손 대면 바로 안 와. 손 안 돼. 아싸 태공 좋구나. 간단하게. 이겼는데? 이겼어. 엘리자 있죠? 그. 나 5성 아니야? 살았네?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그건 내가 가져가지. 충합체 기계 내고 팔고 지금 보자. 팔고 돌리고. 아 잠깐만 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네.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돈 괜찮았어?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뭐야? 와 억울해. 나 뭐 잘못 눌렀어. 이거 렉 걸려서 그래. 렉 걸렸어. 뭔지 알죠? 렉 걸렸어. 렉 걸렸잖아. 응? 아 봤잖아. 여러분들 봤잖아요. 렉 걸린 거. 응? 아 여러분들 봤잖아. 왜 그래. 함께 봤잖아. 우리 친구잖아. 오케이. 이러면 됐어. 이러면 됐지. 근데 렉인데 돌렸는데 안 걸리잖아. 그니까 이게 여기로 간 거지. 클릭 클릭 그 왜 안 되지? 클릭 클릭 하니까.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고통의 맛을 가르쳐 주어야겠군. 이것도 그냥 사.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날 정체해버리겠어. 내놔. 분위기 좋아.
발씨름 한번 해보겠어? 우리 손을 하지 않나.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아, 왜? 이걸 왜 내가 아. 얘를 이긴 애 누구야? 어떻게 이긴 거야? 자동 뼈치킨을 알고 있니? 아, 근데 테스인데 영능을 활용을 못했어, 그지? 너무 지겨운데? 야수 멀록 없고 멀록하고 뭐가 없어? 멀록 해져? 라칸 이슈도 좋던데?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안돼, 따스윙은 얘가 안 어울려. 세트가 나왔는데 얘는 첨보 막 이런 걸로. 물 한 잔 마실래? 계속 비비면서 가면서 어 빨리 해가지고 하는 거야. 약한 걸로 가서 아 이거 악마랑 안 어울려. 영웅 오히려 지가 손해야. 악마를 사면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둘러보실 수 있게 유지해 둡죠. 트라이 안 했어. 얼려야 돼. 왜냐? 따스윙은 대충 비벼지니까 1원 이득인 양이를 산다.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이성이 이거보다 뭐 좋은 거 많죠? 뭐 3일짜리, 아 3-3짜리 뭐 악마 도발도 있고 뭐 2-4짜리도 얘랑 뭐 비빌 수 있고 4체력짜리는 다 비빌 수 있는데 다시 해보시죠. 악마 얘를 무조건 한 방에 때려야 돼. 그럼 얘가 있어야 돼. 아 이거 있었네? 아 용살걸. 이대로 계속.
계속 가시죠. 난 얘를 3방에 때릴 애가 없는 줄 알았어. 얘가 없는 줄 알았어. 나부터. 이 공만 돼도 뚫리는데 아까 얘를 두 번 소모를 해야 될 줄 알고. 좋죠? 이거를 채워주는 거보다 얘를 해주는 게 이쁘거든? 얘를 해주는 게 두 번 맞출 수 있어서 좋은데 문제는 30일 때 터져. 문제인데 얘를 오래 갈 거 아니야. 얘를 오래 쓸 거 아니야. 얘를 오래 써. 만족한 꿈 또 생겼군. 이대로 계속 가시죠. 둘 다 오래 안 쓰는데 얘를 좀 더 오래 쓸 거 아니야. 어? 사길 잘했죠? 이거 없었다고 쳐봐. 어차피 이기죠? 어차피 이겨요. 체력 괜히 맞았죠? 소질이 있으시군요.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쥐만 빼고. 여기서 쥐 하나 찾으면 이뻐요. 여기서 다음에 7코인 나는 8코인 바로 다음에 쥐가 나오잖아? 다음 상점에서 올리고 두 개 팔고 쥐죠. 리롤 딱 한 번 돌려보고 구리면 레버. 오 좋아. 임니니가 임니니 저 양반이 좀 하네? 내 생각하고 일치하네? 저를 아래다 둬도 됩니다. 동굽으로는 두지 마세요.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토큰. 토큰. 두 번 공격. 최소 두 번 때려야 하잖아. 그치? 이 두 개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째. 사성? 살 거 없지? 정말? 근데 얘는 이미 그게 있잖아. 자체 자체 하나 먹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 근데 이거를 자체 건다? 어차피 못 이겨. 와 다행이야. 어, 최대한 줄이고 있어. 오. 그리고 두 번? 오케이. 했으면 이겼겠다. 이 새끼 개 쬐는데. 돌아오셨군요. 나랑 같이 똑같이 쬐는데.
아 이거 천보돌격대인데? 어? 올려? 이대로 계속 가시죠. 봐봐, 이론적으로 얘가 이걸 때릴 거 아니야. 남은 거 봐. 의미가 없네. 아니 왜 씨발 공군 같은 걸 붙지? 자기가 투자한 게 있는데 공군을 뽑고 싶어?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이해가 안 되네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스바 머리 안 써야지. 자 보세요, 불안 찾고 요거 요거 정 안 되면 요거 딱. 어? 삼종족 시너지로 갑니다. 아니면 그거 나와도 돼. 빗송도 괜찮아. 나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맞았어?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제가? 제가 뭐 플레이에 잘못이 있었나요? 음? 플레이 전에 상대 덱부터 보라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그래 원래 이렇게 돼야 돼. 얘는 째지도 않았거든? 그래 이게 맞아. 나는 누구? 천장 8000장. 사? 나 진짜 공격력이 높아가지고.
이게 제 세이세카예요. 이거 앞에다 보냈어야 되는데. 하나 들러왔죠. 미쳤나? 충합체 하나 보자. 충합차 하나 보자. 이거 하나 사고 사지마. 정령으로 어차피 1원밖에 안 들거든? 1원밖에 안 들어. 재밌어.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스발. 분위기 좋은데? 스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분명. 이게 제 쓰일 거예요. 쌍지나 사지 그랬잖아. 이거 그거 나와야 되는데. 불안도 나와야 되고 흉합체도 나와야 되고. 근데 쌍지를 안 사면은.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이게 나한테 저 터졌던 애잖아.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 야수 다섯 개가 의미심장하다. 여기서 온화한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절단기도 아니야. 왜냐? 빨리 가서 야수를 빨리 부셔야 돼. 어미임.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분명 이게 제 쓰일 거예요. 야수 터지기 전에 내가 성공으로 다 잡아. 못 잡아. 두 개 안 나왔어.
엄마 꿈을 알고 있니? 기다려봐. 8천 찍으면 안 바꿔도 되잖아, 방제. 야수가 살았다는 거, 리치왕이 어울리다는 거. 리치왕 근본픽이라는 거. 너무 세서 내 스스로 잘 안 고른다는 거. 하지만 팔상계 가야 되니까 고른다는 거. 일곱 명의 새로운 상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하지마. 에이 안해. 2뎀 주냐 3뎀 주냐인데 나중에 이거 할 때 팔잖아. 1-1보다 2-2가 더 좋잖아. 응원하고 있을게요. 한번 봐줬다. 아, 다른 분들한텐 비밀이고요. 소질이 있으시군요. 좋지? 정령? 메카? 메카 드라곤. 메카 드라곤. 메카가 굉장히 난이도가 쉽거든? 억울하면 너도 리치가 누군가. 하수인들이 제 목숨. 용기개배님 애들 빨리 죽어서 욕심 버리고 당장 센 걸로 가면 됩니다. 애들이 빨리 죽어요? 용기개 센 게 없어서? 맨 앞에 나왔으면 한 대 더 때렸네. 소질이 있으시군요. 예상되면 요거 요거거든. 뭐 얘는 얘랑 어울려. 근데 얘는 이걸 줘.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하지만 또 리롤 정령 사고 롤 쳐봐요. 아니 좋은데? 돈도 아끼고 이번 턴에 돈도 아끼면서 이거 계속 좀 쓸 수 있는 애.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리롤 정령도 똑같이 아껴짐. 돈을 리롤 정령해도 아껴진다고? 뭐야?
아, 13짜리 리롤 정령. 아, 난 리롤 하고 정령을 사라는 건 줄 알았어.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정령으로 너무 잘 나오는데?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거겠죠. 파티 정령? 이렇게 나왔는데 파티 정령 찾으면은 미친놈이죠.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불쌍하다 빠두 빠두 비두밥. 이거 친다. 그렇지. 두빠두 빠두 비두밥 따라라라. 세상에 비호감 딱 두 명 있대. 비두밥. 어떻게 두 명이나 두비두바. 아 근데 이거 사가면 너무 좋은데? 나 업하고 두 개 팔고 이거 갈라고 했는데 이거 처음에 이거 진짜 좋거든? 누군지 정말 궁금하구나. 따두빠 두비두밥 두빠 두빠 두비두밥. 업할 이유가 있냐고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폐허를 버렸네. 사수해. 사수해. 사수하디 사수. 와 이거 진짜. 사수하디 사수. 천보녀가 더 쓰지. 소질이 있으시군요. 이거 해봤자 사사. 이거 천보녀가 더 좋지. 앵뮤? 앵뮤가 더 세긴 해. 사사가 더 좋다고? 사사가 더 좋다고? 이거보다?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누군지 정말 궁금하구나. 근데 아까 만약에 물방울을 남겼다면 얘를 팔고 얘가 들어왔겠죠. 아까 비전 교수 팔면서 들어왔어요. 지금 너무 세거든?
내가 지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세. 업하자. 내 힘을 내가 소질이 있으시군요. 못 이겨내겠어. 업하고 이거 사자. 이건 폐허니까. 뭘로? 멀록이라서 이거 굳이 필요 없는데? 그래도 겉멋? 아 업하고 리롤 하래. 지금 세서 굳이 강해지는데 돈 쓰느니 리롤로 포텐 찾는 게 더 좋대. 아 방금 올려서 그냥 첨보 넣고 이거 업그레이드잖아 조금. 찾아서 페어나 노미를 찾는 게 낫다. 맞네. 맞아. 임린이 내 급인데? 딱 보는 눈이. 이 판을 읽는 게 나랑 비슷해. 좋겠다. 나랑 잘 못 보네. 임린이가 알못이야. 전알못.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내는군요. 니니야. 이거 놈이 있으면 얘 뱀장어 필요 없죠. 어차피 이거 사면은 이거 빼야 되니까. 좀 더 매운맛을 보여드리지요. 아 이거 사고 돌리고 볼 걸. 나올 건데. 그치? 불안? 하긴 이거 나왔는데 불안을 살 걸 그랬네? 이게 있었으니까, 그치? 왜냐면 노미를 무호흡 깔 수 있어, 무호흡 깔기. 부턴놈이 구리다니까? 할만해. 막차야 부턴놈이. 구리진 않아. 정령 원래 불안가요. 근데 그건 맞는데 임린이가 또 안해. 이거 사고 불안까지 사면 한 턴에 6코 썼잖아. 응? 얘들아. 황금 하수인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것들은 제가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안 죽어. 아니 도발이 이렇게 있는데 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아 괜찮아 돼. 아 뭘 안 나와 안 나오긴 딱 나왔네. 됐다. 이제 죽어도 좋아. 이게 어떡하지? 조진 것 같은데? 얘는 이걸 저격했어. 근데 20% 확률이었어, 죽을 확률이. 아니 20% 꽤 커. 8000점 만들고 와야지. 야수기 해적 정령? 해적 정령? 이게 제일 세거든? 근데 추루의 맛이 있지 또? 추루의 맛이 있어요. 바나나를 알고 있니? 킹나나를 알고 있니? 바나나를 알고 있니? 팔상계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비즈니스 차원에서 먹다가 뱉다가 다시 먹을 수 있어.
하트를 빌게요. 아 근데 이게 토큰이 나왔는데 악마를 가? 그건 아니지. 응?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나 이거 살 거였으면 노지 안 했어요. 분명 이게 제 수 있을 거예요. 민초는 니네나 처먹어. 이건 뭐 지는 거 이해하죠? 이쪽으로. 그렇지. 오케이. 나도. 민초가 그렇게 좋아? 니들이나 처먹어. 패배해도 죽지만 않으면 더 강해질 수 있습죠. 고수 진짜 고수는 이걸 골라요. 진짜 고수는 이걸 골라. 그리고 돌려. 그리고 악마를 찾아. 진짜 고수는 그냥 롤? 그 하수.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분명 이게 제 수 있을 거예요. 수학마야 안 사냐고요? 내 맘이야.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야 이거 고르려고 노즈했니? 어? 이거 고르려고 노즈했어? 아니잖아. 안전빵? 안전빵 하나.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어? 임니니님 해적 팔고 멀록 사십시오. 상당히 좀 통해. 니니랑 내가 좀 맞는 거 같아.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야수 황금 굴 알고 있니? 생각보다 불안정해. 전체 일뎀 또 전체 일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터졌다 붙었다 또 다시 터질 거야. 야 이게 아직까지 있네. 응? 이대로 계속 가시죠. 아까 그거 딱 샀으면 해적 샀으면 업하면서 그냥 딱 교체하는 거 그죠? 펌으로 왼쪽
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안 사준다 그러면 내 돈 내 살 거야.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헛쭈구리. 멀록댁? 너도 이제부터 멀록댁?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아, 이게 유연한 이 어? 이게 노즈의 장점이에요. 서치를 한 번 더 한다는 거. 챙기기? 어차피 해서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챙기기? 아니 찾기. 어, 잠깐만 멀록 있었잖아. 아니? 그거 안 중요한 거야. 있었어도 안 썼어. 그걸 왜 사? 왜 사? 그거를. 지금 망뿐하고 독성 찾아야 되는데. 내가 또 한 번 또 어? 함정 딱 파놓고 어? 저기 딱 그 뭐야. 그 뭐지? 통발 딱 놔두니까 허겁지겁 들어와가지고 무는 거 봐.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후원 감사합니다. 독성을 왜 안 찾아? 독성을 어? 봐봐 여기 해적 다 기계가네. 기계가면 독성 필요 없죠. 서치를 했다는 거에 의의가 있는 거야. 뭘 알아? 너희들이.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뭘로고 이렇게 서치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멀록댁은. 이렇게 해서 불안을 찾는 거야. 불안 찾으면 더 이상 업 안 해도 돼. 이게 싸질 때 그때 업하는 거야. 임니니 이 약 물고 랩업 추천드립니다. 뭘 알아? 불안 찾을 수 있냐고?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신경 꺼.
너무 열받는다. 알겠습니다. 게임 터진 거 알고 있니?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업할 필요 없죠 이제?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마침 필요하던 하수인이군요. 손능군요. 황금. 기계? 3개? 기계 3개면은 모듈이 잘 안 발렸어. 왜냐면 지금 다 기계 같거든? 어? 야수로 또 틀었네? 해적, 야수, 기계. 기계가 많아. 하나, 둘, 두 개밖에 없네? 아무튼 많아! 야수 둘, 야수 둘. 이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대로 계속 가시죠. 야수를 안 치죠. 어, 다섯 개. 야수 세 명? 나 이 꼼수 좀 안 부렸으면 좋겠어. 나 추해. 아싸 체력 1짜리 휠 오지고요. 아싸 이겼는데? 에라이 뼈치킨이나 먹어라. 야수? 좀 센 거 같은데? 근데 얘가 약했어, 그치? 어? 이거 있네? 사고 업해서 그거 찾을까? 이거 버릴까? 이게 찾기 좋잖아. 합쳐? 합치지 마. 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분명 이게 제 수 있을 거예요. 첨보 세트? 어, 첨보 세트 좋은데. 아, 첨보 세트 할 걸. 아니, 첨보 세트 갖다 봐. 첨보 세트가 있으면 사놓고 갖고 있어야 하잖아, 그치? 그럼 불안도 하나 차지하고 나중에 필요해. 근데 얼릴걸. 갖고 있을 거야. 갖고 있다가 나중에 딱 박아놓으면 더 이상 독성 다 바르고, 그치? 첨보 세트 그때 가는 거지. 불안 이거 하나만 딱 찾으면 진짜 끝이야. 진짜로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아. 하필이면 쟤를 만났지?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이 필요 없어? 이거 뱀이에요, 뭐예요? 뱀이 더 센가? 비슷해. 불안 팔으라고? 불안 팔고 이거 하자고? 로망이 있어. 황금 안 만들 건 팔고 이거 껴넣는 거 맞는데 로망이 있다고. 봐봐. 내가 강하고 약한 거를 바로 파악하는 능력. 그게 있기에 난 지지 않아. 나는 누구? 팔상계. 잠시 고향을 떠나 있던 몸. 뭘 알아? 계속 압박하시죠. 선물. 독 하나 바를까? 이거 하나 팔고 이거랑 이거 넣고 그럼 이것도 팔아야 하잖아. 안 해. 너 뭐야? 뒤져라. 지옥이 나가라. 아니 아까 그 독성은 이것까지 팔아야 돼. 두 개를 팔아야 돼. 지금 팔아? 아 아니야. 앉아. 앉으잖아. 안 터뜨렸어. 뭐 죽진 않아. 죽진 않아. 아, 안 아프다. 아, 안 아프다. 순방.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야수. 야수는 독이 필요하죠.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불안 슬슬 나오지? 골드를 드리죠. 어?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재미 하나도 없는데 말이야. 이거 별 차이 있겠어 이거랑 이거랑?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저걸 왜 발라? 드라는 하나 남겨놔야지. 어? 미래 안 봐? 오케이. 이겼다. 잡아. 불안을 다 팔면 어떡해? 철딱선이 없게 맞아. 독판단은 6명 중에 누가 세고 어떤 덱이 센지 보고 결정한다. 뭐야, 쪼개져 있잖아. 잘하셨어요. 내가 얘 한번 팼는데? 뭐? 악마는 안 되지. 나는 점점 강해지는데. 이걸 왜 줘? 너네 샘 할 줄 몰라? 이걸 왜 지냐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레드비터님 44개월부터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독 갈 것도 없어. 없는데도. 독이 의미가 없어.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왜 없어졌어?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근데 첨보가 내가 이거 첨보하려고 샀는데 의미가 없어. 대포 쏘잖아. 어, 이렇게 사고 나서 보니까 어. 아싸 안 나오고. 백날 쏴봐라. 어? 백날 쏴봐. 아,
나갔구나. 시체는? 허접한 놈. 너도 최대한 잘 뽑았어. 그지? 통통이 아저씨 여섯 마리 찾았으면 잘한 거야. 나는 누구? 전장 8000점. 내가 있어야 할 곳. 팔론즈? 와 팔론즈? 야 임니니 너 몇 점이야? 랩업해서 흉합체 찾으세요. 상대 시간 많아서 독성 우겨내면 질 수 있음. 독성 우겨내봤자 어떻게 너? 못 찾아 시간상. 하나 사는데 3원인데 그거 다 팔고 독성 넣고 첨보에다가 리본데어 해가지고 한다고? 말이 안 돼. 응? 임니니 너 몇 점이야? 딱 하는 거 보니까 육상계 정도 되겠네. 임니니 뭐 육상계 정도 되죠. 5에서 육상. 아, 5상계? 5.7? 57층? 날 평가하려 들어. 57층이 120층?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임니니 딱 보면서 120층이 내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120층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저평가주야 주식으로 치면. 왜냐면 생각이 계속 비슷하잖아. 아 근데 120층 플레이야 나는 진짜로. 제와피 안 팔았죠. 4만원 감은 내가 왜 팔아? 응? 내가 딱 알려드릴까요? 저 따라서 할 거면은 말 못하는데. 돈 벌까봐 배 아파서. 알려줘요? 어떻게 할지? 4750원에 지금 갖고 있는 28주 중에 8주 팔아요. 저요. 할 거라고. 아, 비웃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비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제와피는 내가 봤을 때 42,000원까진 가. 근거? 나한테 지금 근거를 묻는 거야? 근거가 있었으면 난 진작에 JYP를 팔았어. 22%까지 떨어졌을 때. 나한테 근거 묻지 마. 근데 이제 MBC에서 주식 프로그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때는 근거가 생기겠죠. 배우니까. JYP를 알고 있니? 우정바이오 DNA 링크 사세요. 아, 저는 개잡주 안 삽니다. 전 근본 있는 것만 삽니다. 개잡주 추천하지 마세요. 저 오늘은 컨디션이 좋고 고향 땅에 돌아왔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내일은 김밥 월드컵 하고 임세모님이 뭐 신곡 나왔다고 해서 한번 오시고 저녁에 배도라지 그 친목회 하는데 별로 안 모일 것 같아요. 내일은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전장 8000점 달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원래는 고딩 때 일진 눈도 못 마주치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침 찍찍 뱉고 했는데
전장 8,000점 되고 나니까 품위 유지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려고 한다. 방금도 길바닥에 포스틱 봉지 떨어져 있길래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다. 학생 때는 일지는커녕 같은 찐따 눈도 못 마주쳤는데 이제는 배달음식 주문할 때도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하고 편의점 PC방에서도 알바생이랑 눈 마주치기 가능해졌다. 아무리 기분 X같은 일이 생겨도 샤워하면서 혼자 나는 누구? 전장 8,000점 하면서 웃으니까 기분도 좋아지네. 이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나온 것 같다.